연애의 막류 핑크빛 기류의 시작과 미묘하게 깊어지는 러브무드. 사랑이 폭발할 듯한 예비부부 이필모 블랙하트 서수연 커플을 선두로 구준혁 블랙하트 오지혜 커플. 김정은 블랙하트 김진아 커플이 깊어진 사랑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을 몰입시킨 한편. 새로운 사랑 찾기에 나선 고주원이 자작자작 첫 만남을 통해 새로움을 주고 있다. TV 초전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이필모 구준혁, 김정훈, 고주원의 미묘하게 깊어지는 러브무드를 가동했다. 지난 17일 밤 11시에 방송된 TV 초전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18회 방송부는 시청률 6.1% 닐슨 코리아 유로 방송 가동 수도권 기준을 달성하며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수성했다. 이필모 서수연의 행복 가득한 웨딩 촬영, 구준혁 오지혜의 속마음이 드러났던 어머니와의 점심 식사, 김정훈 김진아의 유쾌하고 낭만적인 신년회, 고주원 김보미의 자작나무 숲에서의 첫 데이트가 담기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핑크빛 기류를 선보였다. 이날 한층 짙어진 사랑을 나눴던 커플 데이트를 정리해보려 한다. 1. 이필모 블랙하트 서수연 행복이 터지네. 예비 부부 필연의 예복 맞추는 날. 이필모 서수연은 결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예복을 맞추기 위해 드레스샵을 찾았다. 여전히 볼 떨어지는 눈빛을 보냈던 필연 커플은 콩닥콩닥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며 기대에 부풀었던 상태. 이윽고 본격적인 드레스 타임이 시작됐고, 이필모는 입는 족족 완벽하게 소화하는 서수연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 옆, 뒤, 양옆 모두 살피는 등 눈을 떼지 못했다. 서수연 역시 멋있는 자태로 등장한 필모를 향해 연신 사진을 찍으며 행복을 만끽했다. 뒤이어 두 사람은 본격 웨딩 촬영에 임해 이상적인 키 차이, 피부 톤까지 잘 맞는 천생연분 궁합을 자랑했고, 점차 가까워지는 달콤한 스킨십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웨딩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 구준혁 블랙하트 오지혜, 어머니와의 점심 식사 도중 펼쳐진 그녀의 진심. 구준혁 오지혜는 갑작스럽게 구준혁 어머니와 만남을 가졌다. 구준혁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백화점에 들렀지만 마음은 온통 오지혜에게 쏠려있던 상태. 구준혁은 오직 지혜의 선물을 고르는데 열심이었고 어머니는 왠지 모를 섭섭함을 내비쳤다. 결국 꽃을 사들고 오지혜가 찾아와 본격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서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맴돌았던 터. 오지혜는 구준엽의 어머니를 향해 피부 칭찬, 미모 칭찬을 하며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런 와중 구준엽의 어머니가 일본 이벤트를 처음에 거절했냐는 핵직구를 던졌고, 이에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털털하게 웃으며 언짢으셨으면 죄송해요라고 말해 구준혁의 어머니를 웃게 만들었다. 3. 김정훈 블랙하트 김진아 눈빛을 요구하는 남자 vs 눈빛을 피하는 여자. 김정훈 김진아는 유쾌한 정훈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년회 2탄을 공개했다. 어쩐지 진정 커플을 표적으로 하는 듯한 손병호 개인을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김정훈이 잠시 밖으로 나갔고 정훈의 친구들은 진아에게 현재의 솔직한 심정을 떠봤다.
이에 김진아는 처음에는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다며 지금은 좋아한다는 당찬 고백을 남겼다. 이후 정훈은 친구들이 모두 떠난 뒤 진아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할 말이 있다며 왜 오늘 내 눈을 보지 않았냐고 물었다. 진아가 쑥스러운 듯 알쏭달쏭한 미소를 띠며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정훈은 내가 해맑게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좋아라는 진심을 전했다. 4. 고주원 블랙하트 김보미 도란도란 얘기하는 맛 자작나무 숲 첫 데이트 시작. 고주원은 드디어 떨리는 첫 만남을 가졌고 흰 피부와 살짝 티 나는 경상도 사투리 동양적인 얼굴과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그녀 김보미를 만났다. 고주원은 다소 많이 긴장한 듯했지만 평소 말해오던 이상형과 완벽히 일치하는 김보미를 보며 미소지었고 잠시 촬영이 쉬는 중간 연애의 맛 여자분들 중 가장 괜찮다는 속마음을 내비칠 정도로 호감을 드러냈다. 고주원과 김보미는 기차 안에서 김보미가 직접 마련한 도시락을 한 개의 젓가락으로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작나무 숲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이어 고주원과 김보미는 완주하려면 입원지 시간을 걸어야 하는 자작나무 숲길의 밤도 나란히 핫팩을 쥐고 걷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패널들의 기대감을 끌어냈다. 핑크빛 기류가 넘칠 듯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설렘을 무할 리필해주는 인심 좋은 연애의 맛. 불이 떨어지다 못해 흐르는 필연 웨딩 촬영에 내가 다 두근두근. 이제 좀 속도가 맞는 느낌이에요. 서로 차근차근 다가서는 우부 커플 예뻐요. 전 이용진 씨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진아 씨가 정훈 씨 사랑하시는 듯. 주원 씨, 보미 씨 두 시간 살린 완주가 나요. 근데 정말 저렇게 걷고 나면 어색함도 안 녹아버릴 듯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TV 초전세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한다. 연애의 맛 구준엽의 모친이 오지혜만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구준엽과 오지혜가 구준엽의 어머니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구준엽은 어머니와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오지혜에게 쏠려 있었다. 어머니를 옆에 두고 오지혜 선물만 골랐던 것. 결국 구준엽의 모친은 섭섭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선물도 줄 겸 밥 먹으러 오라고 하라고 제안했다. 구준엽의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오지혜는 오는 길에 꽃다발까지 사서 구준엽 모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대도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하더라. 어머니도 그래서 미인이신가 보다 고 외모를 칭찬했다. 오지혜의 칭찬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훈훈하게 전환됐다. 오지혜는 구준엽 모친이 왜 일본 이벤트를 처음에 거절했냐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언짢으셨으면 죄송해요라고 애교있게 답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끌었다. 한편 오지혜는 제빵사로 일하고 있다. 세계 3대 요리 학교이자 제과 제빵 학교로 유명한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를 수료한 뒤 서울 금호동의 베이커 오클라는 빵집을 열었다.
1969년생인 구준혁과는 14살 차이이며 방송에서 이분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